네, 오늘의 정치 포커스 윤순영 중구 청장님 모시고 대구 중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파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파TV 시청자 여러분. 정유년 우리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해는 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중구를 많이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정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성금도 답지했고 또 지금 피해 사인들께서 또 여러분들의 또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 대체 상가라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 양파TV 시청자 여러분과 대구 시민 그리고 중국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지난해 말이었죠. 서문시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상인들이 현재 실에 빠져있는 상태고 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구나 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모두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저희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다 이제 그 사지구 자체가 붕괴가 되고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 상가 마련에 제일 걱정이었는데 24일 날 총회를 베네시움으로 정했는 그곳에 총회를 열어서 대체 상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이라서 많은 또 시설 보완을 하고 나면은 늦어도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시설 보완하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사업을 또 재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게 기존의 그 사지구의 철거 작업입니다. 이 철거 작업도 2월 초에 바로 이제 그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 철거 작업도 한 3개월에서 능동작업 한 4개월 걸리면 철거가 다 끝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상인들과 모두가 또 이제 그 복구 해서 건물을 또 새로 지어야지 또 이제 대체 상가에 있다가 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어려웠던 것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단계의 일만 남아 있습니다. 네, 중구에서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는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 이 중구를 책임지게 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중구도 많이 변화를 하고 발전도 했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짧은 시간에 주요 성과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근대 역사 골목 투어. 그것을 저희 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대구가 관광의 불모지였는데 대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수학여행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단초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근대 골목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07년도 시작했을 때 적은 수였습니다. 몇백 명 이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150만 명, 올해는 한 200만 명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맞춰서 저희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10년에 시작했던 김광석 거리, 방천시장 김광석 거리도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주 핫한 대로 지금 뜨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 좋아하고 지금도 주말이 되면 그냥 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라거나 또 동성로에 그 많은 노점들을 정리를 해서 가족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좀 재밌게 즐겁게 그 다닐 수 있는 쇼핑과 또 함께 관광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우리 주민들에게 참 감사하고 싶은 그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중구 주민의 한 51%가 지금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말 주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아주 기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시장에 그런 네. 화재가 났을 때 이 중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한 것도 바로 이게 끈끈하게 이어져 오는 이 남에 대한 배려,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대구의 중심다운 구로 같이 성장했다는 게 그게 저는 제일 자랑으로 주민들과 함께 자랑으로 꼽고 싶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적극 큰 상도 많이 받으면서 또 뭐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항상 도시는 사람 중심 도시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즐거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중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도시, 중구에 찾아오면은 대구의 다운타운을 찾아오면은 머무르고 싶은 그런 중구로 거듭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주요 성과로는 근대 골목 투어와 김광석 거리, 또 동성로 거리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총장님께서는 여성 최초로 삼선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두신 일이 많을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계획한 거 많고 또 처음 시작했을 때 공약을 했던 것을 못 지킨 공약들이 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공약을 처음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체육, 우리 실내 체육회관을, 센터를 좀 짓겠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공약을 못 지켰고, 또 노인 복지관을 꼭 하고 싶다. 다른 데는 다 복지관이 있는데, 중국만 복지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노인 복지관은 이제 올 한 10월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준공이 다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실내 이제 체육관도 이제 기초를 다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꼭 뭐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첫 스타트를 했다는 데 대해서 또 의미를 가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그 전쟁 소설의 주인공 아주 뭐 대가신 우리 김원희 선생님의 그 마당 깊은 집에 그 원래 그 문학관을, 김원희 선생님 문학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김원희 선생님 좀 생존하실 때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되거든요.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많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마당 깊은 집을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제 그 한옥을 좀 구입을 해서 보존을 좀 할 수 있고 그 마당 깊은 집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대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달성, 토성 같은 것을 다시 이제 정말 대구의 역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구의 역사가 바로 근대 역사가 중구의 역사고 우리가 또 그것을 그 역사를 알므로 인해가지고 교육용이 되든 관광용이 되든 굉장히 좋은 거죠. 뭐 해야 될 일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또 그 외에 뭐 잔잔한 거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원래 꼭 이것은 꼭 성공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구구민 여러분과 양파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파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중심 중구 다운타운으로 많이 나오셔서 잘 갖고 온 우리 근대골목, 김광석길, 그리고 관광과 함께 우리 경제도 좀 살리고, 그래서 중구의 발전이 곧 대구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인 대구의 발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고, 또 소망하시는 그 꿈꾸는 희망들,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